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1일 금요일 점심에 보내드리는 발칙한 뉴스 정혜리 아나운서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영규 씨와 그의 동료들이 불법 파견 상태로 일을 했었다는 정황이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원청이 직접 하청의 노동자들에게 매우 디테일하게 작업 지시를 했다는 건데요. 사기업도 아니고 무려 공기업에서조차 이런 불법 파견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는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봅니다. 네, 어서오세요. 식사는 하신교. 네, 점심은 맛있게들 드셨나요? 벌써 금요일이네요. 네, 12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12월이 이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밖에 안 남은 거죠? 오늘까지 하면. 아,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8년을 더 알차게 한번 같이 보내보아요. 점심 먹었냐는 얘기하시다가 네. 식사 저는 못했어요. 여러분께 맨날 맛잠 마셨나요? 물어보지만 저는 네, 점심을 아직 못 먹었고요. 방송하고 나서 늘 먹고 있습니다. 갑자기 인터뷰처럼 네, 밥 있다가 방송 끝나고 먹으려고요. 일단은 열심히 방송을 해보고요.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이 벌어진 지 지금 먼 옛날같이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이렇게 좀 멀게 느껴질 정도로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사실 요즘 얼마 전에 또 고등학생들 사건도 있었고 사건 사고가 워낙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참 이런 일들이 많으면 정말 안 될 텐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또 벌어지다 보니까 한 건 한 건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너무 빨리 잊혀지고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실 뭐 고등학생들 오늘 또 발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안타까운 정말 사건들이 워낙 많지만 사실 그 대부분은 원인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제 밝혀지고 나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책임자가 좀 분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비교적 빨리 좀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물론 슬픔과 안타까움은 남지만 그런 일인데 사실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도 많고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비슷한 일로 너무 많은 피해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 추모하고 넘어갈 수 없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추모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걸 지금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위험의 외주와 현장에서 언제 또 다른 김용균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그냥 대충 가슴 아프다 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오래 우리가 뭐 많은 또 이런 일들이 있지만 연말이라 바쁘시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더 오래 진득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19일에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에서 김용균 씨 동료들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들이 원청인 서부발전 관계자와 직접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민중의 소리에서도 이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문자 메시지들에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분명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의 노동자들에게 원청인 서부발전이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딱 볼 수가 있어요. 일단 한번 보실게요. 이게 올해 9월부터 12월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들이라고 하는데요. 김용균 씨의 동료들인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서부발전 관리자들과 나눈 대화라고 합니다. 보실게요. 우선 9월 11일에
성발전 관리자 한 명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게 하얀색 부분이 서부발전 관리자예요. TT02 평탄 작업 부탁합니다. 배관이 막혀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까는 설비 운전차 물을 좀 뿌렸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자. 여기 김용규 씨 동료분이 네, 오후에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밑에 어제 TT02 하부 청소 못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계획 있나요? 지금 슬래그가 많이 쌓였습니다. 라고 하자 진공차 계획은 없습니다. 없으며 평탄화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이분뿐만이 아니고요. 또 다른 작업자예요. 관리자예요. 이 사람은 아예 사진까지 이렇게 보냅니다. 지금 이런 상태다. 여기 2층입니다. 보이시죠?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제거 부탁드립니다. 안전상 반드시 제어실에 연락하시고 진행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면서 이렇게 쌓여 있다. 네, 보냅니다. 그러자 이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답을 하고요. 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런 류의 대화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거의 진행이 돼요. 여기도 또 하나 보실까요? 출근하시면 여기 확인한 후에 평탄화 또는 진공차 청소 부탁드립니다. 주말에 꽤 많이 쌓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여기 하청업체 노동자 분께서, 김용규 씨의 동료분이죠. 뭐, 현재 진공호수가 내부가 마모되어 현재 진공압이 약하게 걸려 진공차 작업은 당분간 어렵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고를 하죠. 평탄화 가능한 부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이렇게 하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매일매일 작업 지시를 했고, 사진까지 보내면서 어디를 해라. 창 청소해라. 어디 평탄화 작업해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시를 하고,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은 이와 관련해서 네, 알겠습니다. 혹은 추가적인 뭐가 사항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보고를 하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라서 뭐 어떻게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 지시와 보고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뿐만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하청 노동자들이 지금 일하시는 서부발전 말고요. 서부발전의 하청인 여기 한국발전기술 하청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여기 사무실 내 화이트보드 사진이 있어요. 이게 저희 민중의 소리에서 한국발전기술 노조 측으로 받은 노조 측으로부터 받은 태안화력발전소 내 사무실 화이트보드입니다. 기사에 같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 여기 빨간 부분에 특이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실 거예요. 기술지원처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뭐가 뭐 50% 뭐 어쩌고저쩌고 뭐 유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김용균 씨 동료에 따르면 특이사항 칸에 항상 원청의 지시사항을 적어둔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기술지원처장의 지시사항이라는 거예요. 여기 기술지원처장실 지시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서부발전 쪽의 지시사항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원청 관계자들, 원청의 그 관리자들이 서부발전에서 그 하청을 하고 있는, 하청받아서 일하고 있는 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카톡으로 디테일하게 지시를 할 뿐만이 아니라 아예 사업장 거기 안에 화이트보드로 항상 그 지시사항이 뭔지를 특이사항으로 딱 떡하니 올려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서부발전에서 어떻게 한번 내려온 게 아니고 매일매일 원청으로부터 업무 지시 감독을 받아왔다. 이런 뜻이고요. 이건 현행 법상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직접 업무 지시는 위장 도급이므로 불법 파견으로 볼수 있다. 고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파견이라는 거죠. 서부발전이 불법 파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불법이냐?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원청이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업무 지시를 할 거라면 니들이 직접 고용해라. 이게 당연한 상식이고 그리고 이게 법이란 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서부발전은 지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면서도 직접 고용은 하지 않았죠. 그리고 디테일한 지시를 내리면서도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는 일절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부발전이 한 28차례나 작업 현장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받았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를 다 묵살해버렸죠. 그러는 동안 이렇게 사망사고가 발생한 거고요. 심지어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를 직접 받아주지도 않았대요. 아니, 지금 보세요. 여기 작업명령은 카톡으로 다이렉트로 하잖아요. 그런데 안전 요구에 대한 이야기는 뭐가 뭐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 어떻게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자기들이 다이렉트로 받지 않고 무조건 하청 업체를 통해서만 하게 했다고 합니다. 참, 그마저도 그렇게 해서 거쳐서 이렇게 하면 하청업체에서 뭐 제대로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백날 해봤자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개선해주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일은 더 값싸게 시키고, 하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은 전혀 지지 않겠다. 전형적인 전문용어로 양아치 같은, 지시죠? 양아치 같은. 근데 이런 양아치 같은 불법 파견, 사실 여러분도 익히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기업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방식이잖아요.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선호하는 그런 방식이죠. 뭐 우리나라의 불법 파견 정말 만연해 있으니까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노동자들도 정말 어쩔 수 없이 이게 억울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말해봤자 바뀌지 않고 여차하면 말했다가는 또 잘리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은 번드들하게 기업을 살리는 거라며 고통은 분담 고통을 노동자들에게만 분담시키면서 그렇게 일은 시키고 싶은 대로 다 시키면서 책임은 일절 줄지 않 책임은 일절 지지 않고 그러는 동안 노동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계속해서 죽어나가는데 자기들은 뭐 전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상황, 이런 정말 양아치 같은 기업들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생태 같은 목숨들이 쓰러져 갔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여기가 지금 서부발전이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공기업이라는 겁니다. 불법 파견, 불법이에요, 불법. 법을 어긴 그런 파견 행위를 공기업에서 버젓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진짜 놀라울 노짜 아닙니까? 아니, 파견 근로 감독 이런 거 어떻게 된 거예요? 감독 안 하나? 모르는 건가요? 어떻게 공기업이? 공기업이 이럴진데 다른 사기업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사망한 김용균 씨는 서부발전 관리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받았고요. 그에게 업무 내용을 직접 보고하는 서부발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속은 서부발전 소속이 아니었죠. 김용균 씨가 그토록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지만 서부발전은 여전히 무죄의 사업장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 아니 애초에 김용균 씨가 무죄의 사업장임을 그토록 자랑한 이 서부발전에 직접 고용된 직원이기라도 했다면 그랬더라면 이토록 위험한 현장에 홀로 남겨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누가 봐도 원청의 지시를 받아서 일해온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그 책임은 원청이 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번 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또 다른 죽음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게끔 하려면 그걸 막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직접 고용을 하는 것밖에 해결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게 좀 더딜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뭐 우리 사회 너무 만연해 있으니까요. 이걸 당장에 한 번에 다 갈아엎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당장 공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눈앞에 드러나 있는 떡하니 보이고 이런 것부터 정부에서 좀 바로 잡아 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유, 네, 진짜 속이 터져서. 다음 소식. 전두환 자택 매각에서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그 소식 조금 이따가 얘기 드릴게요. 다음 소식이 이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고 가려고요. 제가 어제 좀 길게 소개해드렸던 한끗 흥분해서 막 30분 내내 떠들었잖아요. 김성태 의원 딸 특혜 채용 논란 관련해서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 조금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뭐 어제는 짧게만 제가 김성태 의원 측 반응을 짧게만 언급을 드렸는데,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김성태 의원의 반응 이후 반응에 대해서 기사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김성태 딸 특혜 채용 부인하며 정치인 사찰 황당 주장. 네. 절대 딸그 특혜 채용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자신을 향한 정치인 사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응? 정치인 사찰이요? 채용 비리 문제를 보도하는 게왜 정치인 사찰이지? 사찰이 왜 사찰이에요? 단어 선택이 살짝 이상한데, 뭐 아무튼 중요한 건 이렇게 뭐 정치인 사찰이다, 억울하다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이렇다 할 명쾌한 해명은 하지 않으시는 상황이에요. 일단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부인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딸은 공채로 합격한 뒤에 두달 쉬고 특채로 재입사한 사실이 없고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했다. 그러니까 내부 전산 기록에 1월 퇴사 처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한겨레에서도 지적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아니, 이게 잘못됐다는 거. 동료 직원들이 아예 공채에 합격한 줄도 몰랐다. 계속 일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퇴사한 적은 없다. 라는 부분은 이미 한겨레에서도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게 아마 정규 채용에 억지로 끼워 넣으려 하다 보니까 전산상에 이상하게 보이게 끼워 맞추긴 한것 같다. 이렇게 이제 공채 합격을 했다가 퇴사했다가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좀 이상하게 전산상으로 된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한겨레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그럼 뭐 별로 반박 같지 않은데.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계약직으로 입사했던 당시 일단 채용 공고도 없던 상황에 그것도 윗선에서 이력서 들고 와서 무조건 입사시켜라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포인트에 대해서는 뭐 거의 이야기가 없으시고 그저 딸이 열심히 그때 구직 활동을 해서 힘들게 정말 정규직이 되고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 채용을 어떻게 했는지. 왜 그때 채용 계획이 없었는데 뽑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으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가만히 계속해서 일하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정규직이 됐는지 아무도 모르게 이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상사들조차 아무도 몰랐다는데 어떻게 된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일절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 특감반 사찰을 물타기 하려는 정치적 의도이자 정치 권력과 언론이 결탁된 전형적인 정치적 공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며 법적 대응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뭐, 특감반 사찰이랑 채용 비리가 무슨 상관이라고 물타기라고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전혀 다른 건인데 이게 물타기가 되나? 아무튼 뭐, 한겨레가 이와 관련해서도 바로 또 반박을 했어요. 한겨레는 특감반 문제가 발생하기 훨씬 전인 두 달여 전에 이미 관련 제보를 입수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10명 이상의 KT 관계자들을 직접 취재하며 확인해서 작성을 한 것이다 라고, 물타기 전혀 아니라 특감반 이거랑 절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무튼 뭐 정치권에서 바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아예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뜩이나 지금 채용비리 국정조사 관련한 이야기 지금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강원랜드는 안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강원랜드뿐만이 아니라, 강원랜드도 너무나도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김성태 의원의 딸 문제 역시도 포함시키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 의원이 추가로 보도자료를 냈어요. 여기서 그래 국정조사 요구 전적으로 환영하고 즉각 수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머 배포했어. 웬일이야? 국정조사 그럼 하면 되겠죠. 즉각 수용한다고 하시니까 이제 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다 뒤에 말을 덧붙이십니다. 그래 국정조사 하는데 할 거면 그것뿐만이 아니고 문중용 문재인 대통령 아들, 네.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국정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아, 이런 게 전형적인 물타기 아닌가? 나뿐만이 아니고 얘도 조사해라! 라고 하면서. 네. 대통령 아들 국정조사 안 하면 나도 안할 거야. 이런 뜻이신가? 아니, 문준용 씨 건은 이미 다, 네. 제보 조작, 이걸로, 공개 사과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미 그리고 사실 소송이 진행 중이기도 하죠.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네. 아무튼, 그래요. 소송도 하시겠다, 법적으로 소송도 하시겠다고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국정조사도 얼마든지 본인이 환영한다고 하셨으니까. 거리낌 없이, 또 이와 관련한. 하필 또, 딸이 또, 김성태 의원이 거기 또, KT 관련한 이런 국감 있고, 이럴 때그 위원, 상임위 위원으로 또 계시고, 이런데 또, KT 회장 막 쉴드 쳐주고, 이러는데 또 KT 입사를 하셔가지고. 아니, 그렇잖아요. 오비락이라고. 하필 또 그때 그러셨으니까, 공교롭게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 너무 많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의혹을 낱낱이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T사 노조도 어제 논평을 냈더라고요. 김성태 의원 딸 특혜 채용 논란은 단순 채용 비리가 아니라 정치권 특혜 제공의 맥락에서 봐야 된다. 한겨레 보도 내용처럼 수개월이나 공백이 있는 경우는 비상식적이다. 내부 시각에서 봐도 매우 특이한 케이스다. KT가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이번 일련의 정치적 사건 등에 대한 사정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네, 이참에 김성태 의원께서도 매우 억울하다고 하시고 그렇다고 하니까 제대로 또 딸이 어쨌든 지금 또 퇴사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딸을 위해서라도 더더욱이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좀 밝혀주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어제 이어서 김성태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네, 마지막 소식. 아까 댓글로 이야기 궁금해하셨는데 전두환 연희동 자택 매각된다 이런 뉴스입니다. 감정가가 102억이라고 하네요. 102억짜리 집 뭐야? 그런 집 있나 봐요? 네, 102억짜리 집. 네, 어쨌든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검찰에서 미납추징금 환수 강제집행 절차에 따른 거라고 하네요. 어제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옵션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어제 그 전날에 19일에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을 온비대 사이트에 공매 물건으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공매 신청 기관이 서울지검이고요. 미납된 추징금 환수를 하기 위해서 매각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감정가가 98억 9,411만 원. 아, 토지 감정가가 91만, 아, 98만? 아, 진짜. 9,411만 원. 그리고 건물 감정가는 3억 1,845만 원. 총 감정가가 102억이라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한 집을 사셨어. 아주, 돈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재산이 그러셨는데, 자택이 102억이었네? 아주, 네, 그러셨습니다. 네, 이 소유자가요. 이순자 씨와 전 씨의 며느리, 전씨 개인비서관 출신 인사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씨건 아니고 그 아내 거다. 이런 얘기였나 봐요. 네. 아무튼 참, 전 씨의 자택, 일단은 1차 입찰 기일이 내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102억 있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도전을 해보시면. 전두환 씨가 살았던 집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2억 진짜 102억이래요. 그렇다고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라도 해서 추징금, 미납 추징금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남은 추징금들 다 환수를 좀 받았으면 하고요. 지지옥션 관계자는 공매는 경매와 적용법이 달라서 점유자로부터 주택을 인수하려면 명도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아, 귀찮네, 진짜. 네, 아무튼 이거 절차도 돈이 있어도 좀 쉽지 않을 듯 합니다만은 어떻게든지 이제 좀 팔아서, 아, 또 의미가 있는 집이니까요.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또
매입을 좀 귀찮더라도 하셔가지고 추징금 환수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100억이 있으시다면 부디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요. 매각했어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지금. 그리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요 기사도 있습니다. 전두환 씨 관련해서 어제 같이 기사가 나왔어요. 세금 10억 안낸 전두환 집에 빨간 딱지 붙인 서울시. 이런 기사가 어제 또 추가로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방세 9억 8천여만 원을 체납한 전두환 씨의 이 재산 일부를 압류했다고. 집도 나오고 이제 재산도 일부 압류되고 지금 이러고 있는 모양이에요. 서울시 38 세금징수과 기동팀이 어제 오전 8시 30분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을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저번에 제가 발칙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이때 저번에는 가긴 갔는데 이 알츠하이머 어쩌고 하면서, 그죠?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비서관이 그래가지고 그냥 물러났더라고. 아니, 자택 수색하는데 알츠하이머라서 사람 못 알아보면 뭐 어차피 초면일 텐데. 사람을 알아봐야 정상인가? 어차피 차 초면인데, 아이고, 어서오세요 하고 맞아줄 것도 아닌데. 그치?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제가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는 어쨌건 자택을 수색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택수사를 통해서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 가구류, 그림 두 점, 총 9점을 압류했다고 하고요. 그림 두 점은 감정원에 붙인 뒤 경매를 통해 매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해봤자 얼마 안 되겠는데? 아니, 10억이나 체납했는데, 뭐, 이거 가지고, TV, 냉장고, 병풍, 가전 가구류 될까요? 아, 또 몰라요. 이분도 뭐, 어디 이제, 냉장고도 몇 억씩 하고 이러시는 건가? 그런 세계인가요? 뭐, 일단은 그림도 몇 억씩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부디 미납된 세금이며, 미수금들, 추징금들, 네, 제대로 받을 수 있었으면 이런 바람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재산 이런 것도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판받으러 싹 광주를 가시면 되겠네요. 그럼 되겠네요. 아휴, 재판까지 확실하게 딱 받고 그에 대한 좀 엄중한 처벌까지 좀 받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무고죄증이 다 내려가진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사이다 한 방울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될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아우,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야 아주 2018년에 대해서야 하네요. 네, 마칠 시간 다 했습니다. 이번 주도 발칙한 뉴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12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